어제 제가 이제 코는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뭐 탈씨름 하던 그런 영상들. 내가 저 친구랑 하는데 왜 질까? 혹은 뭐나 이기고 싶다. 뭐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바깥쪽에 지금 영상 보이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 어제 이제 제가 공지한 대로 영상을 남자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직접 자기가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고 개선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고 이제 많은 이제 자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 뭐 팔의 위치, 팔꿈치 위치 이런 것들 또 어깨 위치나 뭐 겨드랑이 간격 이런 것들 직접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방송 어디에도 없다, 그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친구가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오른쪽 친구가 보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받아달라 그래갖고 받아주는 것 같고. 지금처럼 팔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칠 수도 있고 힘도 무조건 안 걸립니다. 예, 제가 장면들을 좀 끊어놔서 좀 이따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팔 간격이 상당히 지금 넓었다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이러면은 어깨 들어오기 전에 넘어갑니다. 손이랑 어깨랑은 붙어 있어야 돼요. 토드류 빼고는요. 예,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왼손을 하죠, 이 친구들이. 막 끌어당기고, 신경전이 아주 팽팽합니다. 자, 이 바깥쪽 친구는 끌어당기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고, 아마 제 생각에 이 친구도 아는데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렇게 손을 내주면 안 됩니다. 내주면 안 되고요. 지금 훅 포지션 들어갔죠. 어깨 들어갔고요. 팔꿈치 뭐 간격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등이 접혀있죠. 등이 뒤로 접혀있고 팔꿈치 점점 늘어난다. 당기는 이 안쪽 기전으로 보시면은 안쪽 기전으로 좀 당기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반쪽 자리 후기고요. 지금 잡을 때도 보세요. 어깨가 어때요? 뒤로 저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밀려나 있죠. 그럼 훅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차차 이제 장면들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탑롤도 한번 썼다가, 사이드, 인사이드 집어넣어 봤다가, 돌려 봤다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저 바깥쪽에 이 친구는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자, 지금 훅 포지션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상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어깨 저렇게 뒤로 틀어져도 안 돼요. 이 친구가 지금은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서 좀 세게 이 손이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 다칠 수도 있고요. 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가 지금 칠 때는 들어가 있고 받을 땐 뒤로 빠지죠. 받을 때나 칠 때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깨가 항상. 자,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우리 저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히려 이 친구가 자세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아직 힘 쓰는 방법을 몰라서 힘이 이 뒤에서 지금 붕 떠서 당기는 방향으로 놀고 있는 게 보여요. 짓눌러야 됩니다. 이제 이 친구가 더센것 같기는 하고요.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치면 안 돼. 자, 이래서 영상을 이제 한번 봤고요. 제가 잠시 정지를 시킬게요. 자, 어떻게 좀 보셨나요? 한 장면 한 장면을 제가 좀 캡처를 해놨어요. 자, 거의 첫 장면이에요, 지금. 거의 첫 장면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지금 말았어요. 훅이에요. 훅인데 겨드랑이 간격 어때요? 아, 좋아요. 팔 간격 어때요? 아주 좋아요. 어깨 이쪽으로 들어와 있죠, 지금. 포지션도 어깨 닫혀있는 상태, 시선도 좋고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벌어져 있죠? 팔꿈치 각도가.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이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어깨랑. 그럼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누르는 입장, 누르는 입장. 이 친구는 지금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손목 포지션도 보시면, 잘 말았어요. 스피네이션도 확실히 들어가 있고, 다운 포지션도 확실히 들어가 있고, 여기서 내려 누르면서 등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해외 선수들 중에서도 경량급 선수의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죠. 팔이 좀긴 친구들이.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거 좀 잘된 케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유, 이것도 내가 얼루 가야 돼.
도망가야겠다.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엘보 패드가 아마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끝이라고 보면은 겨드랑이 사이가 엄청 멀어져 있죠, 지금. 그렇죠? 엄청 멀어져 있어요. 아마 테이블에서 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드래그를 이용해서 다운 프레셔, 사이드 프레셔와 아웃사이드 기준까지 같이 쪄서 이제 넘기고 있는 자세예요. 죄송합니다. 요새 건강이 썩 좋진 않네요. 그래서 팔꿈치도 좀 벌어져 있죠, 여기. 그리고 겨드랑이, 겨드랑이도 벌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팔씨름에서 당기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이 바깥쪽 친구가 힘이 약해서 그래요. 힘이 약해서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당기면은 내 팔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자, 이 자세에서 잡아놓고 당기는데 겨드랑이 조이고 이쪽도 조이고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몸이 벌어지면서 가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만 남고 팔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한 번 쳐서 안 넘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좀 공간이 나는구나,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지금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요 포지션에서도 지금 받는 거거든요. 아까 영상을 보셨죠? 받아냅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힘이 똑같다. 두 친구가 힘이 똑같다 싶으면 절대적으로 이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는 아마 팔씨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엄청 벌어져 있죠. 벌어졌다는 건 뭐냐면 손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역 밖으로 손이 끌려가 버리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까 첫 번째 자세 보셨나요? 이렇게 끌어당겨야 돼요. 그죠? 오른쪽 이 친구 기준이에요. 근데 반대로 끌려갔죠.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불리한 포지션이 되고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손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이제 쓸 수 있는 힘이 들어 올리든지 옆으로 미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포지션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훅 포지션에서는 이 자세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완골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어깨 어떤가요? 어깨? 어깨도 열려있죠. 어깨가 혹은 다쳐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깨가 다쳐서 상완골의 뼈의 회전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돌아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어깨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리면서 넘어가면서 어깨에 엄청난 부하가 옵니다. 지금 이제 팔꿈치 쪽에 발력과 삼두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깨에서 그거를 좀 못 막아주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팔씨름 하는 걸 보면은 이거를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 자세에서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몸이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면에다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고개는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힘 쓸 수 있을까요? 인사이드 끊어집니다. 잘못하면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돼서 몸의 축이 이렇게 돼서 허리뼈가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 자세 자체는 몸의 중심이 확실하게 바깥쪽에서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자세가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예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나은 상황이에요. 두 친구의 포지션 자체가 뭐 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양 선수 다 어때요? 선수? 겨드랑이 잘 조여져 있고 네, 이 친구는 지금 팔꿈치가 약간 몸통 밖으로 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컨트롤이 조금 안 좋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인사이드 쪽, 안쪽 자원을 이용해서 힘을 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벌어져요, 바깥으로. 근데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아웃사이드 자원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힘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두 자원을 다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손목 포지션을 한번 보세요, 손목을. 똑같이 둘이 말고는 있습니다. 똑같이 말고는 있는데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 친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누르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 명은 누르고 한 명은 받는 상태예요, 이게. 뭐 질문, 아이고. 음료수 드시고 가세요. 진서가. 그래, 음료수 먹고 할게. 고맙다.
자, 진석이가 만 원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냥, 진석아, 그냥 와. 괜찮아. 자, 땡! 오불사장님, 지금 2번이 이쪽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냐면요. 받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드러내고, 옆으로 밀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은 없어. 없다. 자, 1번, 맞아요. 1번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손목이 훨씬 더 깊이 말린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한 명은 요만치만 말렸어. 요만, 숲이 집어넣고 요만큼만 말려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방향은 요 손날밖에 없습니다. 손날이라도 확실하게 걸려서 다운 포지션이 걸리면, 승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운 포지션 확실하게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손목이 센터에서 봤을 때 거의 이 각도가 내 쪽으로 향할 만큼 깊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팔이 조금 더 서 있을 거예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팔이 좀 더 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스피네이션 그리고 다운프레셔까지 주면서 이 세 가지 힘이 아마 확실하게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차이냐? 자, 이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미는 힘 들어가겠죠. 그리고 누르는 힘이 들어갈까요? 한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 올려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그죠? 이 친구 입장에서 들어 올려야 돼.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릴 수도 있고 위에서 끌어당길 수도 있고 마치 턱걸이 하듯이. 그리고 당기는 힘도 들어가요, 이 친구는. 왜냐면은 손목이 확실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두꺼운 바 핸들을 잡았을 때요, 혹은 어떤 핸들을 동그란 거를 잡았을 때, 자, 잘 당겨지지 않고 손이 열리면 어떻게 할까요? 깊이 잡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손목이 꺾여 있으면은 훨씬 더 당기는 힘이 잘 걸립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손목이 덜 말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당겨도 내 손목이 펴져. 못 당겨요, 이거. 그래서 요 포지션, 손목 포지션 하나로도 힘이 한두 개가 소실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이제 지속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후커들은 어떻게 하면 깊이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깊이 말아야 돼요. 이제 인사이드를 이용해서 사이드 프레셔 위주인 후커들의 경우도 이게 오픈되면 답이 없어요. 손목이 깊이 말려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깊이 말리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을 세워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때려야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손목도 덜 말린 상태에서 옆으로 쳐봤자 어떻게 될까요? 눌리는 힘에 그 힘이 상쇄돼서 결국에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